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면, 내가 장점이 있으면 인정을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스펙을 쌓는다. 학벌을 갖추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그런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학교를 다녀보면 공부를 잘하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또 운동을 잘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얼굴이라도 예쁘든지, 그래야 누가 좀 알아주지. 뭐, 잘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학교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인정받으려고, 잘나려고 발버둥을 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꼭그 원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원리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못났기 때문에 사랑받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랑받는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학대받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이 있는 거죠. 이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원더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엄마 역할로 나오는데 딸을 하나 낳고 나서 몇년 있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얼굴이 기형입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그냥 데리고 가서 수술을 스물 몇 번을 했는데도 얼굴 모양이 괴물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엄마가 학교도 못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또 밖에 나갈 때는 우주인 헬멧 같은 이런 걸 쓰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고 이럽니다. 그러나 이제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10살 됐을 때 학교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데리고 가는데 그 학교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그려놓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엄마는 석사학위 논문을 쓰던 중에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전혀 그 다른 일을 할수 없고 이 아이만 돌본이라고 논문도 못 쓰고 그랬습니다. 그 딸도 아주 이쁘고 착한 그런 딸인데 이 동생이 이렇게 생겨서 엄마 아빠가 동생한테 집중하니까 누나는 전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이 사랑이 바로 이 못났기 때문에 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 사랑을 말할 때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열 아들 중에 어느 하나 가슴 아프지 않은 아들이 없다. 그런 말인데, 특별히 못난 아이들, 또 지지나라든지, 못생겼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훨씬 더 집중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요약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 말씀에도 보면 많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도 부르고 능한 자도 부르고 문벌 좋은 자도 부르시기는 부르세요. 구원하세요. 그런데 많지는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로마 시대에 그 시대 사회 최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의하면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니시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레오바고 시의 12명 판사 중에 한 명이었고 나중에 이 아테네의 최초의 감독 목사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레데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오는데 엘루마라는 그 박수를 무당을 사도 바울이 꾸짖으니까 맹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벌 받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귀부인과 헬라의 귀부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고 로마서 16장에는 고린도 시의 재무장관인 에라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1세기 후반에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있었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의 친조카인 플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합니다. 또 2세기 말에 비두니아의 주지사였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트로지안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층민만이 아니고 귀족층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으나 많지 아니하고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혜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출신 성분이 일천하고 문벌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AD 178년경에 셀수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작가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고 무섭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문화적이고 지혜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나 무식한 사람, 상식과 문화가 결핍된 사람,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당신들은 기독교로 담대히 나오시오. 이 기독교는 이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하게 여긴다는 거죠.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집에서 양털 옷을 만드는 사람들,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 모직물 가공하는 사람들, 가장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과 저속한 사람들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신이상자들의 집단이고 개미집에서 기어나오는 개미떼 같고 진흙구덩이 한쪽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벌레 같은 인종들이다. 기독교인을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만, 낮은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비난받으니까 불쾌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잘 설명해 놓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식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천민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약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지요. 이 하나님의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사사시대도 보면 그 사사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렀었는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 사사시대는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침체와 타락의 그런 그 어두운 시기였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여호수아 장군의 그 영도하에 정복 전쟁을 멋지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됐는데 한 450년 동안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대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일으켜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은 뭐그 구산 리사담이라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약탈하고 막 이럴 때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온니엘은요, 이 모세의 입법 활동,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온니엘을 붙잡으니까 그가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 군대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시작될 때인데 이때는 그 정착민으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자기 집을 져야 되고 농토를 막 개간해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고 아주 모두가 바쁘게 살 때고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체제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약한 자지만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는 참 평가절하받고 또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이러잖아요. 하물며 이때는 오직 했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인데. 근데 이때 이 사사기 4장에 보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이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지도자로 세우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적군을 물리치게 하는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뭐 사랑하고 인내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뭐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저 구석구석을 돌보고 이런 역할들이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데 이때 이후로 드보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크게 쓰시기 시작을 했지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의 절반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여성 선교사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 지금 21세기는 여성들의 리더십이 여성들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성들은 약자이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계층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 여성도 들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라고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미디안이 이제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곡식을 타작을 할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만 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이게 숨어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이 기드온은 좀 특이해요. 3만 명 군대가 왔어요. 3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래요.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군인들 보고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만 명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무릎을 꿇고 입으로 그냥 개가 물을 핥듯이 먹는 사람이 9,700명. 하나님께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내가 전쟁을 치르게 하마 이러세요. 그래서 이 3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3만 명이 강하겠어요? 300명이 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 300명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을 들어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원리대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멸시받는 자를 쓰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입다. 입다는 아버지가 창녀하고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배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 가지고 소위 말하면 깡패들 모아서 대장노릇하며 살던 그런 사람인데, 백성들이 어려워지니까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서 전쟁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입다 멸시받는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쓰지 못할 자가 없죠. 멸시받는 사람들을 쓰시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형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 같고, 또 박해와 오해로 감옥살이 하던 요셉은 총리 대신도 되고, 집에서 아버지도 무시하고 일만 시키고 하던 막둥이가 목동 다윗이 왕이 되고, 길리앗에서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이 입다가 암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인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낮은 자리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손이 있는데, 삼손. 이 삼손은 우리가 천하장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삼손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기는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마다 삼손에게 큰 힘이 나타났지, 평소에 그의 뭐 거대한 골격이나 튼튼한 뭐 몸이나 뭐 근육이 뭐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천하장사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사기 13장에 보니까 13장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래요.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마다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천하장사가 아닌 거예요. 15장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나귀 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때려잡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힘이 없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한 자로 쓰시는 거예요. 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이상으로 쓰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자리로 임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들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쓰셨을까? 어떤 분들을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 미국 유학을 왔다가 결핵에 걸려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이분이 치료가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조국에 가서 우리 민족을 좀 섬기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신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앓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이 안 나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못 한다고 데려가라고 강제 퇴원을 시켰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환자를 받았으면 치료해서 내놓든지 죽여서 내놓든지 해야지 그냥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하룻밤 잔 적도 있대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 하잖아요. 의대 합격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캔슬되고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입학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학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참 치질로 엄청 고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폐결핵을 앓아서 결핵요양원에 가고 목회하시는 동안에 65세인가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 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 마당에서 공산당원에게 총 맞아 죽는 것을 중학생 때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을 혼자 남한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월남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직접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학교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하루도. 북한에 가서 자기가 살던 집에 갔더니 이웃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몇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자리가 아버지가 총 맞아 쓰러진 자리예요. 김장환 목사님, 빌그레한 목사님 설교 통해 가던 그 목사님,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예요. 제가 미군 부대 근무했잖아요. 그때도 하우스보이가 있더라고. 그 군인들이 군복도, 내복도, 양말도 전부 다이 하우스보이한테 매달 돈 얼마 주고 그 빨래를 다 시키고 청소도 다 시키고 군인들이 자기 침대 정리를 안 해요. 하우스보이가 다 하는 거야. 이게 김장환 목사님의 전직이에요. 근데 미군 중사인가 상사 그분 한 분이 김장환 이 어린 청소년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김장환 목사님이 된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가난하다 이렇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목사님이 부자다 그러면 이상하네. 목사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시냐 이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40여 년이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로님 자녀도 있고 목사님 자녀도 있고 뭐 귀한 가문에서 자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아직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희망이 없을 때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이혼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자녀들이 방황하고 방탕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다 죽어가는데 손쓸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나라의 이낙연 총리께서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들이 수술을 여러 번 했대요. 전신 마취하고 하는 수술을. 근데 아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수술 하는 동안에 부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와서 복도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근데 아버지 된 자기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위험한 수술 받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임해요. 잘 나갈 때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고 다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 집안의 조상이 되니까 존귀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약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저 사람이 헌금해서 교회가 뭐 예배당도 사고 이러게 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말한 사람 여러 명 있는데 한 명도 헌금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도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하자 그랬죠? 그 예수, 우리 각자가 가진 예수님 이야기가 뭐냐?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 자랑,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해서 머리 좋아서 이런 자랑하지 말고 나는 약했으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인재로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